고맙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쪽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촬영을 한 번 더 안 하신 시민들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터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함께 보는 외쳐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목소리가 전국 활동한 사람들에게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김건희 특검법 제거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재산병 특검 추진하라! 국정농단 유명하라! 윤석열을 보고한다! 네, 촛불이 있는 분들은 촛을, 그리고 촛불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서 앞쪽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과 파도 타기를 동시에 맨 앞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과 파도 타기 직탁! 네, 맨 뒤절이 동시에 잡기 때문에 맨 앞면부터 다시 한번 파도 타기를 하고 포도 타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과 파도 타기 직탁! 네, 이렇게 해서 포토 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발을 멈출 수 있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회 마지막 성사입니다. 우리 모두의 뜻과 마음을 모은 국민들께 드리는 글 낭독하겠습니다. 낭독에는 송경용 성동의 신부님, 생명안전시민의 공동대표이시고요, 이은정 경북교사단체 집행위원장님, 임미령 노인관련위원 부위원장님, 최현아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위원장님, 김대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재산경 특검 추진하라! 국정농단 투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면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폭설처럼 쏟아지는 국정농단 의혹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300여 명의 교수들과 전주교 사제들을 비롯한 종교인들도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와 권력 사유화를 축탄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지국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그의 신측근들의 성명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정당 민주주의 근본부터 훼손하는 것이고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은 국정농단으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명태경계 인득사는 정확히 대통령과 김건희 씨만 비켜가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친정하게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만하는 망쳐의 수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거듭된 더불어당과 민주주의 훼손 민생기리와 전쟁에 비해 나라가 무너질까 걱정되어 감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상권 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당 헌법을 훼손하고 위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선하고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어떤 추세로 가지 않는다며 주어진 권한을 알아가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특권을 허락한 바 없습니다. 국회의 해상경 수사위협 사건 국정조사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정조사 특위 성의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거부하고 대표결의는 집단 특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욕을 거부하는 정당이 증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의 의원들에게 간곡히 촉구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표결에서 찬성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욕에 응답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이다 정의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섭시다. 국회의 신속한 대면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특검법 처리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의무도 적극 행동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의 권위는 권력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시민들은 집권자의 권위는 권력에 맞서 스스로의 자랑찬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분자의 이름 아시의 별이로 와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 구호 마지막을 세 번씩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결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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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명 특검 추진하라! 추진하라! 국정농단 규명하라! 규명하라! 우리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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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12월 7일 이 자리 광화문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2023년 11월 30일 김건희 최선명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참가자 일곱!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10만의 시민들과 함께 했었던 무대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백신 순서입니다. 큰 경우도 같아 방금 발걸음으로 미처 상가하지 못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가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아닌 시작의 마음으로 하나같이 행진합시다. 그리고 12월 1일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 힘냅시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티켓을 높이 들고 힘들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곳에서 영동 음악회 문놀이까지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거부한다. 시민님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 추워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극단공단, 외마의소수, 이혜영이, 봉천기, 국정농단까지 얼마나 많은 범죄의 사실이 일어나야 그만의 법의 심판 대리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안전에 넘고 김건밖에 모르는 서롭고 우스한 말에 이대로 좋아했습니까? 이대로 정말 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고립이 지나시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한성남의 거부한다. 김건희 저희 명동까지 오늘 윤석열 바보, 김건희 특검, 최상정 특검 치용을 촉구하면서 행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평안에서 동로를 돌아 명동까지 행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윤석열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퍼질 수 있도록 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새로 나왔습니다. 나른 열차 함께 들으면서 윤석열 바보, 김건희 특검 함께 외치면서 행진에 이어가겠습니다. 나른 열차 부탁드립니다. 유산의 바보 네, 라멘 열차 같이 불러왔습니다. 이제 순간을 지나서 종로 2가 방향으로 행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보험을 높이기 위해서 촛불 파도타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활락이 시작하면 삼성과 함께 촛불을 높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촛불 파도타기 시작! 네, 계속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나도 돼.
시민 여러분들,
네, 시민 여러분들 함께 저희 현재 함께하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어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법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거리에서 도로에서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거부 거부 윤석열 거부 국정농단 윤석열 거부
Yeah.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행진의 우리 거리의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잠시 행진 동참하고 함께 노래 불러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저희 헌법 제1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도 탐문지지만 거짓말 대상자가 북한문제입니다.
일본의 대통령이 억울하게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지경이 되었는지도 저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방하는 방택으로 죽은자인 국민을 급부하고습니다. 병신폭구와 함께 국경농단하는 내용이 대통령 자신의 육성으로 공개되었는지도 자신을 달라고 또 모략이라고 안내합니다. 또 윤석열 자신이 8년 야당이 수배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하고 이제 와서는 야당이 대통령을 추대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상금분립에 위반되어 헌법이라는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치 선동력은 심지어는 명백하게 드러난 자기 아내의 국정농단을 부인하며 두 사절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번째 노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중도 방식 나는 공직과 투신의 기본적 대원직조차도 무참하게 벗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이지를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떠다 전 대통령을 뽑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로 세 번째 시민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아양한 주장이 함께 오르기로 큰 강장을 드러내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대신 공동주림 요구사항을 수렴해내는 최소관련 방식으로 그리고 연대폭을 최대한 넓히는 최대 연대 방식으로 시민 촛불대기를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다소 규격하는 집회 문화를 넘어서서 굉장한 풍가와 재미있는 예약이 넘치는 연립퍼포먼스 가족과 친구들 손잡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 촛불대기를 진행시켜 나갑시다. 그리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어둡고 빼놓는 시민들 이분들의 별진한 목소리도 대양없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큰 촛불난다를 전해집니다. 아울러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의 얼굴만 바뀌는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실질적 민주화 과제와 한국 사회의 대등한 과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광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주어진 낮에도 민주주의 시기에 함께 촛불광장에 참여하시고 시민대행진에 앞장서 주신 유권자 시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인간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을 거부하는 우리 시민의 우리 시민대행진도 기필코 승리하고자 말드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아웃될 때까지 시민대행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5시 반 강원에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민대형 기후제 준비되셨나요? 다음 주 토요일 12월 7일 함께하실 준비되셨나요? 반헌법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 거부하는 시민행진 헌법 제1조 하는데 첫 번째 선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촛불광장이 아, 맞습니다.